굉장히 욕을 정성스럽게 보여주네요. 진짜 진짜 정말로 그잖아. 팬인 것처럼 예쁜 편지 봉투에 편지를 써가지고 너는 어머. 이래서 이게 안 됐고 이래서 이게 안 됐고 있다. 너는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거 고쳐야 돼. 근데 되게 악의적으로 그런 거를 써서 집으로? 네 아니, 꾸준히 보내는 거예요. 어느 정도 몇 달 이렇게? 1년 이상 받았어요 그거를. 그러니까, 1년 이상 받았어요 그거를.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화, 네.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라고 그거를... 느낀 게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정말 팬레터들을 읽고 있다 있던 중에 그게 하나씩 걸리는 거예요. 어머. 아하.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연예인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. 아, 정말 정도. 짜증난다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은 그거를 보면은 이제 방송을 보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. 어떤 그렇죠. 사람이 내 딸의 이런 거를 지적을 했으니까 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?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? 라는 불안을 그렇죠. 또 가지고 있는 그렇죠. 거예요. 정말 우리 딸이 네, 또 아시다시피 저희 그룹이 좀 그런 큰 일로 엄청난 그런 세상의 욕을 많이 먹는 거를 엄마 아빠 같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되게 예민하신데 그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니까 참다 참다가 정말 그날은 와 진짜 폭발했구나. 정말 선물처럼 택배 박스에 과자들이랑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 편지가. 와 그 욕편. 네. 안 볼 수. 야. 그게 그 편지가. 굉장히 지능적이네. 진짜 예쁜 편지에 거짓말처럼 색연필로 앞에 뭐 승연 언니에게 해가지고. 네. 뭐야. 그걸. 아니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욕을 해요 거기에? 뭐라고? 아니 말씀해 보세요. 저희가 삐 처리하거나. 아 진짜. 그러니까 뭐 쌍욕은 아닌데 뭐 되게 막달라다. 왜냐면 정말 화가 났다는 게 쌍욕. 예, 왜냐면 네. 이게 쌍욕하는 게 되게 당시에 지금 좀 쌍욕. 네, 정말 뭐 쌍욕 쌍욕은 아닌데 아, 지능적으로 사람 매기는 거 있잖아. 네. 아, 네. 맞아 그런 사람 있어요. 지능적으로 오히려 더 기분 나. 데뷔할 때부터 노래도 못했고 춤도 못 췄는데 네가 노력한 건 내가 인정한다. 뭐 그런 거. 근데 인정, 빈정되는 거. 너는 갈 길이 너무 멀고 아직도 한참 멀었으니까 어디 가서 노래한다고 설치지 마라. 멤버들 사이에서도 그러지 말고 너 네가 초반에 그렇게 예능했다고 뭐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이 가소롭다고 생각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. 막 그냥 계속 다 비꼬는 거예요. 다 제가 한 노력들을. 그럼 저기 결국 이제 그 친구가 누군지 알아냈어요? 아니요. 못 찾아요. 어. 못 찾아요. 제가 그냥 그렇게 찾아서 알고 싶지 않아요, 그런 사람. 그래서 그게 쌓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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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SNS로도 막 욕 먹는 거 뭐 당연하고 뭐 인터넷 블로그 뭐 한승연 뭐 어쩌고 뭐 아까 유희도 뭐 얘기했지만 저도 막 숙박업소에 막 들어간다고 남자들이랑 그래서 예능 잡았다 뭐 막 이렇게 숙박업소에? 네. 아니 숙박업소에 남자들이랑 들어가서 예능 잡았다 그 뭐예요?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. 네. 아니면 뭐 아 뭐 접대? 네, 네 그런 뭐, 것도 뭐 그런 남자 것도. 아이돌들이랑 뭘 즐긴다더라. 진짜 막 아니 저희 부모님 정말 60이 넘으셨는데 네. 저를 보시려고 인터넷을 하셔요. 근데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. 아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 죄송합니다. 아 그래서 그냥 화가 났어요. 그래요. 네.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터넷 그거 저 하면 안 됩니다. 네. 하지 마시고. 그러니까 방에 들어서 앉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이거를 남으니까.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했고. 모자른 게 알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여기를 왔는데.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. 네. 그때는 솔직히 올리고 나서 한 2분 있다가 후회했어요, 사실은. 아 2분 있다가. 네. 왜냐면 또 올린 날도 올린 네. 날도 크리스마스 2부에 올리셨어요. 네, 아 왜냐면 아 이걸 올리면 술 몇 병 먹고 올린 거예요. 아니, 그런 거 진짜 솔직히. 네? 아니, 술 취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. 아 올리고 먹었죠. 아 올리고 먹었어요. 네. 특이한데. 후회하면서 먹었구나. 네, 에이 이러고 왜? 에이 이러고 내가 미쳤지. 괜히 내가 SNS에 올려서 혹시 또 다른 네티즌들한테 다른 혹시 또 안 좋은 얘기 들었어요? 그렇죠. 네. 이게 또 기사가 안 좋은 됐어.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뭘 해도
아마 그런 분들은 제가 카라 멤버들 중에 오늘 제가 화신에 제가 출연한 게 또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아마. 그러니까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네. 많아요. 그럼 네. 그 침묵하는.